자,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단, 이 요새 공인중개사 시험은 그냥 뭐 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접근하는데 전략이 필요해, 전략이. 전략이 필요한데, 여러분, 공법을 뭐, 만약에 1년 동안 공법을 열심히 했어. 내가 공법을 열심히 했다 그래서 점수가 오르는 건 아니에요. 어? 우리가 그 중개사법을 자꾸만 사람, 이 전국을 돌아다녀도 중개사법을 왜 열심히 하라고 하는 이유는 중개사법이 그 과목만이 유일하게 뭐예요? 유일하게 80점 이상을 맞을 수 있는 유일한 과목이야. 다른 과목은 아무리 공부해도 여러분 공법 공부하지만 공법 1년 동안 공부해서 80점 나온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전혀 공부 안 하다가 만약에 요 올해 딱 공법을 딱 처음 공부했는데 80점 이상 나왔어. 그 사람하고 사귀지 마라. 그 사람은 우리하고 같은 인간이 아니야. 응? 그러니까 절대 그런 사람한테 이용당하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일단 그 중에서 그 지적이 있죠. 지적. 이 지적이 내가 뭐 하면 공부를 하면 그래도 12문제 중에서 그래도 이거는 하면 점수가 올라. 내가 공부를 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뭐예요. 이 지적을 꼼꼼하게 공부를 해서 9개에서 10개는 맞아야 된다니까. 10개를. 9문제에서 10개를. 근데 이 등기는 사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어요. 물론 뭐 잘하는 사람은 뭐 하나 틀렸다든지 두개 틀렸다든지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별도로 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이거 10개월 동안 공부해서 그 12문제 중에서 이게 과연 지적처럼 10개가 나오겠느냐. 쉽진 않다는 얘기예요. 그 쉽지 않으니까 우리가 작년 시험을 보게 되면 일단 어디에서 이 소유권 보존등기에서 이 보존등기 있죠? 이 소유권 보존등기에서 한 문제 나오고 이전등기에서 한 문제 나왔어요. 이전등기에서. 자, 그다음에 그 저당권 있죠? 담보물권 저당권에서 이 저당권에서 한 문제 나왔어요. 저당권. 자, 그다음에 우리가 합병 얘기니까 합병하게 되면 뭐가 바뀌니까 면적이 달라지니까 이게 부동산 변경등기 관련 사항이죠? 이 변경등기에서 한 문제 나왔어요. 변경등기에서. 자, 그다음에 말소등기에서 한 문제 나오고. 네, 가등기에서 한 문제 나왔어요. 가등기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12문제 시험 문제 중에서 어디에서 지금 강론상에서 이렇게 뭐예요? 강론상에서 6문제가 나온 거죠? 매년 그렇게 나와, 매년. 그러니까 매년 시험 문제가 6문제, 7문제씩 어디서 나온다는 게 이거 강론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뭐예요? 내가 10개월 동안 공부해서 자, 10개월 동안 반만 맞죠, 반만. 반만 맞으려면 뭘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 강론을 중심으로 하는데 응? 강론 중심으로 하는데 이 강론에서 문제가 이제 요즘은 문제가 좀 어려워지니까 어떤 식으로 무슨 등기 대상에 대해서 옳은 거 틀린 거 그런 거보다는 이렇게 뭐 다음 중 보존등기에서 옳은 거 틀린 거 5가지 지문이 나오면 전체적으로 총론에서 종합적인 게 뭐예요? 중요한 것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어려운데 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어디에서 이 등기법의 기본 목차를 보면 이 목차가 이 등기법이 크게 몇 가지로 이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총설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등기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 관할 등기소에서 누가 등기관이 어디에다가 이 등기부에다 기록하는 것이고 뭐가 있어요? 이거 신청 절차 있죠? 그 신청 절차 부분을 우리가 뭐예요? 뭐는 나누는 거이고 총론하고 강론은 나누는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강론이에요. 이 강론에서 이제 뭐예요? 강론에서 각종 권리에 관한 절차, 그래서 각종 권리가 뭔데? 우리가 이제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자, 그다음에 이제 지상권, 지역권, 용익물권, 저당권 얘기고. 근데 각종 권리를 이게 등기부상에 이렇게 뭐예요? 등기부상에, 자, 이 갑부에 1번 무슨 등기하고 소유권 보존등기하고, 그다음에 2번 뭐 하면 이전등기 하죠? 이전 등기 하면 어디에다가 을구에다 무슨 등기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무슨 등기 하고 이렇게 소유권이 아닌 권리에 대해서 설정 등기 하죠. 설정 등기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등기부에 각종 권리가 기재가 됐으면 지적도 마찬가지죠. 지적을 두 개로 딱 나눠보자 하게 되면 일단 어디에 이 지적 공부를 만들기 위해서 지적 공부에 뭐 하는 절차 등록하는 절차 왜 지적 공부를 크게 6가지로 하면 일단 뭐예요? 총설 지적이 뭐냐? 국가가 등록상을 정하죠?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좌표. 이 등록상을 정해서 어디에다가 이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절차고. 그럼 이 지적 공부에 등록됐으면 천년만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존치하느냐? 그렇지 않지. 토지를 분할할 수도 있고,
뭐예요? 합병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논에다가 집을 줘서 지목이 바뀌면 고쳐야 되겠죠. 이동이 생기면 뭐가 생기면, 이 공부에 등록해놓고 뭐예요? 토지에 뭐가 생기면, 토지가 달라지면, 이동이 생기면 뭐 하는 거이고, 지적을 정리하죠? 그럼 이제 지적 공부도 크게 두 파트로 나누면 하나는 뭐라고? 공부에 등록하는 절차고. 내 딸 하나는 뭐예요? 뭐가 생기면? 고치는 거죠. 이동이 생기면 고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등기부도. 등기부도 처음에 뭐 이렇게 각종 권리를 뭐 하는 거예요? 각종 권리를 이렇게 보존등기, 이존등기, 각종 권리 등기부 쓰죠. 기록하죠. 기록했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예요? 자, 등기 목적이 뭐가 있어요? 보존 있고, 이전 있고, 설정 있죠? 그러면 이렇게 보존, 이전 설정은 등기부에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명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기록이 되는 거죠. 기록했죠. 그 나머지 반은 뭐예요? 이제 고치는 거지, 이것도.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변경 등기. 일부를 고치죠, 일부. 일부 고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표제부에서 논에다가 답에다가 집을 지으면 뭐예요? 일부만 뭐로 고치는 거예요? 불일치하니까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대로. 여기 뭐예요? 만약에 이 을이라는 사람이 어디 살다가, 서울 살다가 어디로 이사 오면, 세종으로 이사 오면,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중에 일부 고치죠? 그게 바로 이제 등기부에 뭐 해놓고, 등기부의 기록상을 뭐 하는 거이고, 고치는 거죠? 그게 만약 지적도 공부에다가 뭐 해놓고, 등록해놓고, 내용을 뭐 하듯이, 달라지면 고치듯이, 등기부도 각종 권리의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설정 등기, 이렇게 등기부에, 자, 기록을 해놓고 뭐 하는 거 이제 고치는 거지. 이 변경 등기를 일부 고치는 거고, 마수 등기는 뭐예요? 첨부를 지는 거고, 마수 등기 이렇게. 마수 등기 전부 지는 거고. 이렇게 파트를 두 개 나눠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머릿속에 이제 뭐예요? 이런 타이틀 있잖아, 타이틀. 자, 물건 다섯 개 중에 이제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설정 등기 뭐예요? 이렇게 목적을 뭐예요? 타이틀을 가만히 이해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디서 이 총설에서 우리가 배웠던 게 기본 뭐가 있고, 의의가 있고, 그 다음에 기능이 있고, 등기 종류 배우고, 등기 대상 배우고, 등기가 뭐예요? 유효하기한 유효요건 배우고, 효력 배우는데, 여기 대상에서 뭐예요? 대상에서 배우는 게 이제 그게 객체 아니에요? 객체. 객체가 뭔데? 자, 이런 각종 보존 등기나 뭐예요? 이전 등기나 이런 설정 등기 할 때, 부동산 일부가 등기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어? 공유 지분이 등기가 되느냐? 이거부터 한 문제, 이게 한 문제, 이게. 부동산 뭐라고? 부동산 일부가 등기가 되느냐? 공유 지분이 뭐예요? 등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어? 그 만약에 그 저게 안 되면, 아, 내가 이렇게, 내가 손가락이 있잖아. 이렇게 손가락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 오른손이다. 그러면 오른손이 이렇게 있으면, 자, 오른손이 있으면 이제 이 손가락에 이제 세 개를 피잖아, 지금.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그러면, 요게 지금 손가락이 다섯 개 중에, 아, 우리가 민법 시간에 물건이 8개가 있잖아, 8개. 응? 아, 소유권, 지상권, 지유권, 전세권, 저당권은 이거 등기 대상이 되는 거고, 나머지 세 개는 뭐예요? 점유권하고 유치권하고 질권은 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이 5개 물건 중에, 이 세 개가 5개 중에 3개 일부잖아, 지금. 그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거? 아,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 뭐예요? 전세권, 요것만 가능하다고 이렇게. 내 유치원도 아니고 내 손가락 갖고 내가.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가능한 등기는 못 부족하다고 물건 중에, 아, 세 가지, 재산권, 지역권, 전세권이야. 나머지 뭐하고, 소유권하고 저당권 안 되지.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했다가. 아, 이렇게. 이 손가락을 접었어, 지금. 어? 자, 이렇게. 접었다. 그럼 여기다 만약에 공유 지분을 써놓고 가리는 거야. 뭐는 안 된다고, 용익 물건은. 공유 지분에서 등기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어? 그런 식으로 머릿속에 기억을 해보라는 게, 기억이 안 나면 그렇게 해도, 자기 손가락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하, 이 보존 등기를 하든 이전 등기를 하든 뭐예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든 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객체니까 일부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어? 공유 지분의 등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아, 그 작년 보존 등기 문제 나왔을 때 그런 지분이 있지. 자기 지분만을 뭐 안 된다고 보존 등기 할 수 없다, 그 얘기 지금. 그래, 모든 뭐예요? 모든 이렇게 소유권이든 소유권 이전 등기든 지상권 지역권 설정 등기든 이런 각종 권리를 등기할 때는 일단 뭐부터 따지자는 게 이거. 객체부터 따지자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신청 절차. 여기서 신청 절차 배우잖아. 신청 절차에서. 여기 총론에서 우리가 공동인지 등기를 뭐예요? 두 번째 볼게 공동으로 하는 건지 단독으로 하는 건지. 자, 등기관이 뭐 하는 건지 직권하는 건지 촉탁을 하는 건지. 이거 외우자는 얘기, 이거. 단독 외우라 했잖아요. 그래서. 뭐 외우자고? 판결로 상속받은 부표와 등표가
가보인 혼수를 멸, 자, 혼수를 멸시시켰다. 아예 신탁 등기 해놓지. 그래서 이 단독 신청을 외우자는 게. 그 단독을 외우면, 단독을 외우면 뭐예요? 외우면, 아, 이거는 권리자만이 하는 거니까, 의무자가 내는 서면은 내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작년에 보존 등기 문제 나왔을 때, 5번 지문에 뭐가, 5번 지문에 뭐가 나냐면, 자, 보존 등기는 뭐예요? 보존 등기 신청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면 틀리지. 왜? 등기필 정보는 누가 내는 거니까? 의무자가 내는 거니까. 그 외우자는 게. 촉탁원에 외웠잖아. 뭐라고? 가압류 가처분 경매 주택임차권의 등기명령이 촉탁원에 외웠으니까 단독 외우고 촉탁 외웠으니까 나 뭐만 외우면 돼 이제. 아, 직권만 외우면 되겠다. 왜? 공동도 외웠지. 뭐라고? 증자들한 이전 등기 유증 사인 증여 그다음에 권리변경 등기 있죠? 포괄승계인의 등기 인청 이거 외우자는 게 이거 두 번째로. 그러니까 자 그런 얘기 했어요. 어느 지역에 어떤 분은 그 3년을 공부했는데 등기법을 12문제 중에서 3개 맞았어. 그러면 1년에 그 사람은 한 문제씩 맞은 거야. 그 뭐로 공부하냐고 말도 안 되지. 다 했는데 다 공부했는데 3개 맞은 거야. 아 그럴 바에는 뭐야 나올 만한 거 확실히 그것만 해. 그것만 해도 하자. 그것만 해도.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상이 뭐냐면 여기 등기 종류에서 뭐야 주등기 부기등기 이거 외우자는 게 주등기 부기등기 이거 외우자는 게 어? 주등기를 하는 이런 등기를 보존등기를 이전등기를 설정등기를 이런 거 주등기를 하느냐 부기등기 하느냐 이거 외우자는 게 보존등기와 이전등기는 중요하진 않지. 이건 언제나 주등기 하는 거니까 당연한 거니까. 그러니까 뭐야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등기 안 되든가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등기 안 되든가 그다음에 뭐예요 자 만약에 등기사항의 전부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그게 말소회복 등기를 전부는 주등기고 이런 식으로 이거 외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먼저 이거 하고 나서 이게 이제 이게 정확히 내가 이제 이거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든가는 내 이건 안 틀리겠다고 생각하면 자 이게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다음에 자 이제 거기에 이제 요건 같은 거 있죠? 요건 같은 게 뭐예요? 요건 같은 게 자 만약에 보존등기를 하게 되면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하게 되면 보존등기 할 수 있는 자에서 이 네모나게 대장 그려놓고 최초 상속인 포괄유증 받은 사람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 땅 건물은 뭐예요? 건시군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접근해 가자는 이게 이거부터 하려고 노력하자 이거부터. 그래서 항상 우리가 등기법의 시험이 나올 때 말 그대로 뭐예요? 문제 나오는 게 보존등기에 대해서 틀린 거 이전 등기에 틀린 거 그죠? 담보물권에 대한 뭐예요? 설정과 이전에 관한 사항이다. 담보물권 물건 다섯 개니까 이 다섯 개부터 먼저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이 이렇게 써 있는 내용을 고치는 게 변경등기니까 이 변경등기는 뭐예요? 부동산 표시 변경이 있고 자, 이 갑구나 을구의 그 이 명의자들이 뭐예요? 이름을 개명한다든가 서울에 살다 세종시에 있었는가 이렇게 뭐예요? 명의자의 표시 변경이 있고 만약에 전세금을 증액한다든가 채권행을 증액하는 게 뭐라고? 그게 바로 이제 권리 변경이 있고 어? 자, 그다음에 뭐예요? 무슨 권리를 맞추든가 맞추든기는 그러면 여기는 객체가 부동산의 일부냐 전부냐 공유 지분, 소유권 권리 전부냐, 소유권의 뭐예요? 일부냐, 공유 지분이냐. 근데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그 객체가 부동산이 아니라 뭐라고? 등기부에 써 있는 등기사항의 일부가 서울 살다가 세종시에서 왔는데, 지금 세종시에 사는데 등기부에 서울이 됐으니까 불일치하죠? 그럼 전부가 불일치, 일부가 불일치. 일부가 불일치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객체는 뭐예요? 등기사항의 뭐라고? 등기사항의 일부고, 어? 마수등기는 등기사항의 일부의 전부였지. 등기 전부겠죠? 그래, 요 객체가 이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 이제 보자는 게, 객체가. 응?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다 이게 뭐 내용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이 많은 내용을 뭐 하게 되면, 요 강론으로 이렇게 줄여서 보면, 응? 줄여서 보게 되면 항상 모든 뭐에 물건 다섯 개 하고, 그 내용을 고치는 변경하고 말소 등기가 있으면, 일단 뭐부터 이게, 객체부터 따져보고, 객체는 차이가 있죠? 이 각종 권리는 부동산 일부냐 공인 지분이냐 따지고 여기 변경 등기와 말소 등기는 등기부에 써 있는 등기상의 일부가 불일치하냐 전부가 불일치하냐 아니기고 어? 근데 이건 같죠? 이게 이제 뭐예요? 공동이냐 단독이냐? 왜? 변경 등기는 뭐예요? 변경 등기는 자 무슨 등기는 부동산 표시 변경은 단독이지만 권리 변경은 뭐예요? 공동이니까. 그다음에 이것도 뭐예요? 주등기로 하느냐 부기등기 하느냐 얘기죠? 항상 말소 등기는 뭐 한다 그랬어요? 이거 주등기 한다니까 이 기본 타이틀을 뭐예요? 먼저 이 타이틀을 먼저 이해를 하라는 게 이해를. 그래서 자 보존등기 이전등기 있죠? 부동산 보존등기 이전등기 자 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설정등기 이전등기 저당권의 설정등기 이전등기 이거부터 기억하고 타이틀을 각종 권리의 타이틀 목적이 여섯 개니까 자 그다음에 변경등기 하면 세 가지 부동산 표시 변경등기 명의자의 표시 변경등기 권리 변경등기 그다음에 말소등기 있죠? 말소등기 그다음에 가등기 이 타이틀을 머릿속에 한번 윤곽을 그려보고 뭐부터 먼저 접근하자고 객체 에?
야, 신청 절차 단독이냐 공동이냐 주등기 부기냐 이거부터 먼저 기억하라 이거부터. 그래서 우리가 여기 요약집 뒤에 부록에 부록에 그거를 이제 그거를 그려갖고 자 뒤에다 이렇게 뭐예요? 뒤에다 해놨어요 부록에. 그 부록 몇 페이지 그게 돼 있냐면 그 여러분 맨 끝에 거기 그 자 어디에 여기 지금 169페이지 그 169페이지 그 169페이지를 보시면 자 169페이지 거기 자 맨 왼쪽에 의 객체 나오고 소유권 보존 나왔죠? 어? 보존 등기 부동산 일부 안 되고 자기 집만에 안 되고 이전 등기는 뭐예요? 자 이전 등기 중요한 그 원인을 다섯 개 써놨죠? 매매 유증 상속 수용 이렇게 쭉 써놨죠? 어 그래 뭐부터 먼저 보고 객체를 먼저 보고 밑에 요건 써놨죠 요건. 그래서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자 그다음 뭐예요? 이 소유권 이전 등기에는 뭐예요? 매매일 때는 뭐예요? 시험 문제 등장하는 거 유증일 때 등장하는 거 유증은 뭐예요?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는다. 항상 공동으로 신청한다. 그럼 나오죠 그거. 그래 그거를 이제 먼저 뭐부터 보고 그 해놨으니까 뭐 먼저 이 세 개부터 먼저 보자는 얘기 세 개부터 세 개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뭐 이게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뭐로 들어가자는 얘기 이거 요건 들어가서 보고 어?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요 그걸 이거를 다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내가 수업 시간에 뭐 하라는 거 별표하라는 거 있죠 별표하라는 거 그걸 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문제 풀 때 이제 접근이 뭐가 안 되는가 그걸 나한테 잠깐만 물어봐. 물어봐서 내가 문제를 푸는데 왜 이 문제를 보면 왜 착각을 할까 왜 안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걸 저한테 물어보라는 얘기예요. 어? 자 물어보고 가자는 얘기예요. 그런 거예요. 그게 많이 할 거 없어. 많이 하려고 그러면 그 많이 하면서 뭐예요. 내가 지쳐. 되지도 않고 어? 나올지도 안 나올지도 모르는 거 그거 해갖고 뭐해 지금. 자 일단은 뭐부터 먼저 하고 이거부터 세 개부터 먼저 조건에서 확실하게 챙기고 어? 챙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챙겨지면 이제 여기 이제 부수적으로 등기가 무효가 되느냐 유효가 되느냐 이거 이제 뭐예요 이 판례 좀 외우고 어 이거 외우고 어 그다음에 등기부상의 명의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적격 좀 외우고 적격 외운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외운데 단답형으로 외우는 거야. 하여튼 민법상 조합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없다고 어 뭐 나오면 없다라고 민법상 조합 나오면 없다 이렇게 외우자는 게 어 자 하여튼 그래서 자 오늘 이제 등기법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빨리 나가고 싶으면 빨리 나가봤자 여러분 모르니까 일단은 뭐예요 일단은 자 다음 주 있죠? 또 얘기하면 안 올 것 같아서 불안하다. 다음 주는 애들 점심 시간 없이 한 2시간 정도는 더 할 거예요. 어? 더 할 거니까 약속 3시에 잡지 말고 3시 이후에 약속을 잡아야 됩니다. 3시 이후에 잡으시고 자 하여튼 괜히 말해도 언제 끝낼지 몰라요. 그러면 안 되니까 적어도 하여튼 뭐예요. 적어도 4시까지는 이제 수업을 끝내야 될 테니까 조금 더 왜냐면 마지막 이론적인 건 마지막 이론 강의니까 내용을 좀 저 해줘야 되니까 어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야 빨리 나가서 빨리 끝나면 좋은데 여러분 뭐예요 자 알아듣는 것 같은데 이거죠 수업 시간에는 그죠 근데 집에 가면 아무 생각이 안 나 학원 갔다 왔다는 생각만 나 어 그러니까 잘 들어두시고 등기법 이제 자 하라는 것만 하세요 등기법은 자 그 등기법 자 페이지 보기 50 자 여기 지금 몇 페이지냐 등기소 등기기관 자 보겠습니다. 측량 방법 50몇 페이지 아니구나. 자 등기법 총설 63페이지죠? 64페이지 보겠습니다. 63페이지 부동산 등기 기본 의의 나오죠? 지금 이게 우리가 등기법이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눕니다. 세 개로 총설 부분이 있고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 부분하고 신청 절차 부분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다시 얘기해주면 이 총론은 뭐예요? 총론은 이제 옛날처럼 이쪽에서 시험 문제 나왔던 시절은 이제 갔어요. 보통 한 13년 전부터 어디에서 강론에서 계속 시험 문제가 잘 등장하니까 반개 이상이 여기서 나오니까 이걸 중심으로 합니다. 이걸 중심으로. 그래서 여기서 배우는 부수적인 건 다 어디로 들어가는 거지? 여기로 들어간다고 이제 모아서 단일화 시킵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몇 페이지에 64페이지에 그 의의에서 중요한 사항은 뭐냐면 그 동그라미 3번 내용을 한번 보고 가야 돼요. 왜? 부동산 등기법을 공부하면서 등기에 뭐예요? 등기법을 공부하면서 물권 변동이 언제 생기느냐 이렇게 물권에 대한 변동이 언제 생기느냐는 얘기예요. 이 물권 변동은 등기관이 등기부에 뭐예요? 기록하면 자 물권 변동의 시기에 관한 얘기다. 아, 기록하고 플러스 자 지방법원자한테 부여받은 식별부를 기록합니다. 식별부를. 식별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받는지 그 아이디를 이제 적어놓으면 나중에 뭐예요? 자 등기가 잘못됐을 때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뭐 한다는 게 식별부를 기록한다. 그러면 자 등기부에 기록하고 식별부를 켜고 엔터 딱 치면 자 뭐가 나와요? 당연히 뭐예요? 이렇게 A4용지 있죠? A4용지에 이렇게 그 등기필 정보라는 게 자 발급이 됩니다. 그 발급이 되면 자 발급이 되면 근데 사람마다 등기관 사람마다 다 뭐예요? 개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커피 먹으면서 일하는 사람 화장실 갔다 와서 일하는 사람 다 틀리죠? 그러니까 엔터키를 언제 누를지 모르니까 이게 출력이 되면 A4용지가 출력이 A4용지로 등기필 정보가 출력이 되면 앞으로 소급해서 뭐 받을 때 접수시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뭐예요? 식별부를 기록하면 등기가 뭐가 되면 완료가 돼서 등기필 정보가 뭐예요? 출력이 되면 앞으로 뭐예요? 소급해서 뭐 할 때 접수시에 물건이 생긴다. 접수시가 언제냐 하게 되면 접수시는 전산정보 조직에서 뭐 할 때다. 저장할 때다. 등기관이 등기 신청을 받아갖고 클릭하죠. 저장하고 클릭할 때 컴퓨터에 물건이 생긴다는 점. 그러면 이 접수시를 뭐예요? 따지는 시기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뭐라고? 물건 면등이 발생하는 시기 그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민법 판례 배울 때 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뭐예요? 대리인이 등기를 뭐예요? 신청하고 사망했어요. 근데 그 등기 신청이 적법한 신청이라면 그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이렇게 배우죠? 그 뭐예요? 그 적법한 신청 시기가 언제냐 하게 되면 전자적으로 뭐 할 때다는 얘기고 저장할 때니까 그 대리는 죽더라도 뭐예요? 등기관이 뭐 하는 걸 보고 죽으라고? 클릭하는 걸 보고 죽으라고 저장하는 걸 그래야지 등기가 적법하게 신청한 거니까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럼 얘기가 나온 김에 과연 뭐예요? 과연 자 등기를 각하는 시점은 언제냐? 각하는 시점은 등기를 받을 때 각하는 게 아니라 등기부에 뭐 할 때? 기록할 때 각하를 해요. 왜? 각하라고 하는 정확한 의미는 등기관이 등기부에 뭐 하는 거? 기록하는 걸 거절하는 행위가 그 각하니까. 어? 각하의 시점은 언제라고? 기록할 때 각한다. 근데 물건 면등 언제 생기는 거라고? 접수시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등기관이 등기부에 뭐 하고 기록하고 식별부를 기록하면 그때부터 물건 면등이 발생한다. 그거 틀린 말이다. 그랬어요. 어? 그래서 그 동그라미 3번은 줄이나 한번 쳐놓자. 줄이나. 여기 3번에 첫 번째 있죠? 까만 글씨 써놨죠? 등기관의 등기를 뭐한 경우?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뭐예요? 접수할 때부터 뭐가 발생한다?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마친 경우가 언제냐? 그 아래줄에 기록하고 식별부를 뭐예요? 기록하는 게 완료된 시점이고 접수할 때가 언제냐? 그 아래점에 전산정보조직에 저장할 때 동그라미 저장할 때 뭐할 때라고? 전산정보조직에서 말 그대로 뭐예요? 컴퓨터 마우스 꾹 누를 때 있죠? 마우스 클릭할 때다 이렇게 자 이해해주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등기의 작용, 등기 기능이죠? 등기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 아니고요. 자 우리가 동사는 뭐예요? 동사는 공시방법이 점유를 뭐예요? 점유전입니다. 부동산은 등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뭐예요? 사겠다 팔겠다 뭐하고 이거 의사표시하죠? 물권변동, 법률에 행위한 물권변동은 현행 민법하에서 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자 의사표시 계약이라고 하는 뭐예요? 법률 행위를 해서 자 법률 행위에서 뭐 해야지만이 등기를 해야지만이 뭐가 생기니까 물권에 대한 변동이 생기니까 우리는 뭐예요? 독법주의를 채택해서 이 등기라고 하는 역할은 물권변동을 성립시킨다. 그 다음에 민법 186조에 부동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권변동은 등기해지만이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뭐라고? 효력 발생 요건주의다. 자 만약에 그래서 이미 효력이 발생했으니까 등기부가 뭐예요? 화재로 등기소가 불이 나서 자 컴퓨터가 다 망가졌다. 바이러스 먹어서 뭐예요? 망가졌다. 자 그렇다 해서 뭐예요? 등기부에 써있는 권리가 소멸되는 건 아니다. 자 다시 만들면 되니까 등기라고 하는 것은 효력 발생 요건이지 뭐가 아니라고 존속요건주의가 아니라 했어요. 등기부를 반드시 뭐예요? 천년만년 존속시키는 건 아니다. 그래서 거기 까만 거 써놨죠? 뭐가 아니라고? 효력 존속요건주의 아니라 했죠? 단어는 좀 이해된다. 그 단어는. 자, 그 다음에 물건을 취득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법률행위고 하나는 뭐라고? 법률규정이라 그랬죠? 그래서 법률규정. 그래서 누가 아버지 사망하시고 자 등기부상에 갑이란 분이 뭐 하셨다? 사망을 하셨다. 이분이 뭐 하시면 사망하시면 뭐가 이루어지고 상속이 이루어지고 민법 몇 조에 의해서 997조에 의해서 자 그 자식은 뭘 취득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럼 이 을이라는 자식은 뭐예요? 법률 규정에서 소유권을 뭐 하는데 취득하는데 왜 등기하느냐 이렇게 2번
원인을 모르해서 상속을 원인해서 등기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등기해야지만 누구한테? 제3자한테 처분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자 무슨 요건이라고? 자 처분 요건이다. 민법 몇 조라고? 187조다. 그래서 이 물건을 취득하는 방법은 두 가지고 우리가 뭐예요? 세월이 바뀌다 보니까 등기는 뭐예요? 물건 변동 때문에 등기를 만들어냈는데 뭐가? 임차권이라고 하는 뭐예요? 환매권이라는 이런 채권이 생기더라는 게 채권이. 그래서 이 임차권이라는 채권은 등기 안 하고 계약만 맺으면 권리를 뭐 하는데? 취득을 하는데 등기하는 뭐예요? 등기를 하게 되면 제3자한테 뭐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거? 대항력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대항력 때문에 등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토지는 뭐예요? 토지는 자 등기해야지만이 대항력이 생기고 왜? 만약에 뭐예요? 등기 안 해놓으면 갑과 을이 뭐예요? 토지에 대해서 임차권 설정 계약을 맺죠? 계약을 맺으면 을이 뭐예요? 갑한테 매달 차입만 주면 그 땅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제 뭐예요? 갑이 뭐 해버리면 자기 토지를 자 다른 사람한테 제3자한테 뭐 해버리면 팔아버리면 그죠? 그럼 새로운 땅주인한테 을이란 사람이 내가 네가 산 땅에 대해서 존속기간 20년 동안 자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뭐예요? 자, 이 병이 갑한테 땅 팔아 그럴 때 갑이 뭐라 얘기했냐면 나 을하고 존속기간 20년 임차권 설정 계약을 채권 계약을 맺었다. 내가 너한테 땅 팔으면 난 얘한테 손해배상 해줘야 되는데 어떡하냐 하니까 병이 뭐라 그래? 그 땅이 필요하죠? 그럼 내가 그 손해배상까지 안고 사겠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갑은 아무런 조의가 없어요. 무슨 죄책감이니 그런 게 아무 필요 없다는 게요. 그러니까 피해만 피해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의리산 피해는 얘가 피해를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3자한테 갑이 팔아버리면 뭐예요? 자 팔아버리면 손해배상만 받으면 그러니까 자 뭐 하기 전에 이런 땅 팔기 전에 뭐 하라는 게니까 1번에서 무슨 능이 해놓으라는 게 이거 임차권 설정 능이 해놓으라 설정 능이 이게 임차권 그래야지만이 이 갑이 땅을 팔더라도 얘한테 뭐 할 수 있어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계약 맺지 않은 뭐예요? 제3자한테 뭐예요? 본인이 갖고 있는 뭐예요?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대항력이라 한다는 거죠. 근데 건물은 이거 땅 얘기고 건물은 뭐예요? 법에 의해서 법이 뭔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이죠? 요건이 뭐예요? 주택임대 플러스 주민등록신고 주택임대 그 주택을 점유하고 상가는 상가 점유하고 뭐예요?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하게 되면 부담들 뭐가 생긴다는 게 이거 대항력이 만들어진다고 얘기죠 지금. 그래서 건물은 뭐 때문에? 건물은 법에서 대항력이 만들어지고 자, 이 땅은 뭐예요? 꼭 무슨 등기? 임차권에 등기해야지만이 대항력이 생긴다 이제 그런 얘기 지금. 근데 건물은 뭐예요? 건물은 요건이 뭐 해야 되니까 점유를 해야 되니까 여기 뭘 해야 되니까 점유 점유를 이탈하게 되면 대항력 생실하죠. 그래서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등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민법 몇 조? 621조 임대인의 반대 약정이 없다면 집주인이 뭐예요? 안 해주겠다고 하지 않는다면 뭐예요? 않는다면 어디에 등기부상의 1번에서 무슨 능기를 주택 임차권에 무슨 능기를 할 수 있어요 이거 설정 능기하게 되면 대항력 유지가 되죠. 그래서 법을 개정해서 민법 규정에 의한 주택 임차권의 설정 등기도 토지는 등기하면 대항력만 생겨요. 건물은 민법이 아니라 뭐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시켜서 민법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권의 설정 등기도 모두 유지가 되고 대항력도 유지가 되고 무슨 효력도 우선면제 효력이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집주인이 등기를 안 해주면 자 부동산 소재지 지방보험 가서 주택임차권의 등기명령 촉탁대도 있죠? 주택임차권의 촉탁대도에서 등기해놓죠? 그러면 당연히 대항력도 유지되고 이게 자 법에 이 주택임차권의 등기명령 촉탁을 이용하면 대항력도 생기고 우선면제도 생기니까 이 민법에 의해서 등기한 것은 대항력만 생기면 너무 형평이 안 맞으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서 거기다 써놨다는 게 뭐에 의한 민법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권의 설정 등기도 무슨 효력이 있다고 우선면제 효력이 있다고 자 무슨 말 이해하시죠 이거?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그 단점은 뭐 해야 된다고? 점유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 생긴다 아니에요? 점유를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물건으로서 전세권하고 뭐예요? 그 주택임차권 채권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그 채권적 전세하고 차이점이 뭐냐? 차이점이. 그러면 물건으로 전세권 등기 해놓으면 등기부에 전세권 등기 해놨죠? 굳이 점유를 해야 돼? 점유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된다니까 그거 왜 등기해놨으니까
전세권은 뭐예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점유할 필요 없어요. 뭘 받으면 뭐 하면 돼요? 아, 경매 신청해서 우선 면제받을 수 있죠? 그건 주택임차권에 이 등기를 아무리 해봤자 여기 경매 신청한다는 거 말이 있어 없어요, 이거? 그거 없죠? 어, 그래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임차권 등기 해놓는 게 나아요. 전세권이 나아요. 물건 전세권이 나은 거예요, 그게. 어? 전세권 등기 하면 뭐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점유할 필요가 없어. 그냥 등기해놓으면 그게 물건이니까. 어? 자, 하여튼 그래서 자, 일단 이해를 해두시고 자, 이해해두시고 자, 우리나라는 뭐가 아니라고 일단 존속요건 아니다, 이렇게 봐주자. 자, 그다음에 그 자, 그 세, 요 64페이지 보세요. 64페이지 64페이지 그 전에 그 저, 아무튼 저번 주에 오시지 오늘 처음 오셨어요? 오늘 처음 오셨죠? 어, 그래. 아니 저번 주에 오신 것 같은데 지난주에 아주 예, 아 오시긴 오셨었어요? 예, 하여튼 그때 공부하신 거죠? 저, 뭐, 인강 들으신 거죠? 아, 조금이라도 들으신 거죠? 여튼 간에. 인강 작년, 자, 장, 하여튼 작년에 좀 들었죠? 1차만. 1차만 들었어요? 아, 그게 어딘데. 여기 있는, 저기 있는 친구, 여기 있는 이 젊은 친구들은 이런 것도 있는지도 모르고 처음부터 와갖고 지금 이렇게 준비도 없이 와. 작년에 인강 들었어? 안 들었지? 그냥 와서 보니까 어려운 거지, 지금. 그 봐, 이렇게 다 이렇게 미리미리 다 인강도 듣고 막 그러는데. 에? 여튼 저 근데 이 친구들은 아직 나이가 젊으니까 막판에 있죠. 막판에 한 9월달 10월달은 뭐 2시간씩 자도 공부해도 되는데 나이가 들면 아 이 친구들은 2시간 자고 해야 그 할 수 그,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2시간 자면 저 시험 보러 못 가요. 병원 가지. 네. 이제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 돼. 미리미리. 어? 미리미리 해야 됩니다. 어? 하여튼 잘 오셨어요. 자 그렇게 보시고 다음에 여기 부동산 등기제도의 특징 그래서 절대 우리나라는 뭐예요? 중국 다 뒤에 중국대니까 민법에서 배웠죠? 뭐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공신력은 있다 없다 공신력은 없다 우리나라 절대 공신력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예 없어요 자 공신력이라고 하는 것은 공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뭐의 준말이냐면 공시한 것을 뭐한 거이고 공시한 것을 신뢰했다 그 얘기 지금 근데 공신은 이제 뭐예요? 동사는 부동자 점유를 통해서 부동산은 뭐예요? 등기통에 정했죠? 근데 당연히 뭐예요? 공시했는데 아, 적법하게 공시된 이 사람이 진짜 소유권자야. 얘 믿고 뭐예요? 얘 믿고 을이 뭐 했어요? 을이 소유권 취득했죠? 아, 그러면 뭐예요? 얘 믿고 또 뭐예요? 얘 취득했죠? 어, 적법한 권리자가 공시한 건 뭐예요? 공신력이란 말이 안 나와요. 누가 공시했다는 얘기니까 공시를. 이 등기부를 통해서 무권리자가, 예컨대 만약에 김사기가 공시했다, 김사기가. 이 김사기가 공시한 거, 한마디로 뭐예요? 원인 A가 절대 무효, 절대 취소 있죠? 어, 절대 무효와 절대 취소를 믿고 뭐예요? 소유권 취득했을 때 원 소유권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절대 뭐예요? 자, 무권리자가 공시한 거 믿고 산 것은 취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어? 자, 공신력은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이해가 없습니다. 하여튼 무슨 단어가 보이면 우리 시험 지문에 공신력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절대 뭐 하지 않겠다? 인정하지 않겠다, 이게요. 어? 그, 요 책 있죠? 요거 있죠? 요 책 있죠? 요거에서 65페이지를 보세요. 65페이지. 어? 자, 보셨죠? 네. 자, 그 종류가 이제 등기 종류 얘기인데, 종류에서 이제 뭐예요? 보시면, 등기에 뭐라고 종류를 보면 종류를 크게 몇 가지로,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기능상, 대상상 분류. 자, 그 다음에 내용에 의한 분류, 그 다음에 뭐예요? 형식에 의한 분류, 그 다음에 뭐라고 효력에 의한 분류, 이렇게 몇 가지로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능에 의한 분류는, 자, 기능에 의한 분류, 자, 보게 되면 사실의 등기와 뭐가 있어요? 사실의 등기와, 그 다음에 권리 등기 나누는데, 우리 등기부가 이제 뭐가 있고, 자, 여기 표제부 갖고 있죠? 표제부와 갖고 일고 있는데, 말 그대로 뭐예요? 자, 표제는 눈에 보이는 사실 관계를 써놓은 거니까 사실의 등기예요. 갖고는 권리 등기죠? 근데 왜 이렇게 구분했냐면, 우리 대한민국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파트 뭐예요? 경로당이라든가, 이 관리사무실 같은 것은 팔아먹으면 안 되니까 갑골굴 두지 않아요. 그래서 뭐만 두는 등기부가 있다? 표제부만 두는 사실의 등기부 그렇게 구별합니다. 그 다음에 내용에 의한 분류는 이 내용에 의한 분류는 뭐예요? 뭐가 있고 기입등기라고 하는 게 있고 이 기입등기하고 이제 뭐예요? 구별해서 자 구별해서 이제 뭐예요? 변경등기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경정등기 그 다음에 뭐예요? 말소등기 있죠? 말소등기 자 그 다음에 회복등기 그 다음에 멸실등기 이렇게 이제 구분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개로 구별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입등기는 방금 아까도 얘기했죠? 이렇게 뭐예요? 보존등기하고 이전등기하고 설정등기 요 세 가지가 이런 걸 우리가 기입등기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등기부에 뭐라고? 등기부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죠? 이렇게 명의를 기록해놓죠? 그 다음에 나머지 뭐예요? 나머지 변경이나 뭐예요? 말소나 이런 건 뭐예요? 이제 고치는 거야. 그러니까 뭐하고 뭐하고? 이렇게 처음부터 명의가, 이 명의, 이름, 이 등기부상의 이름, 권리를 뭐예요? 권리자라고 처음부터 올라가는 건 우리가 무슨 등기라고 얘기하고, 이걸 기입등기라고 얘기하고, 이 등기부에 써있는 내용을 뭐하는 걸, 이제 이 고치는 거 있죠? 고치는 거. 이 고치는데 변경은 뭐예요? 아까 전부 고친다 그랬어요? 일부 고친다 그랬어요? 일부 보시죠? 그러니까 이 등기부에 써있는, 이 등기부에 이렇게 쓰는, 이런 쓰는 것을 우리가 뭐라 얘기해요? 이거. 이 등기사항이라고 얘기해. 이 써있는 등기사항 내용 중에서 뭐 고치는 거? 일부가 불일치해서, 어? 일부가 불일치해서 고치는 거 우리가 뭐예요? 변경이에요. 아, 그래, 논에다가, 아, 논에 이 답에다가 집을 줬는데, 이 사실적으로 눈에 볼 때는 이제 집이 보이죠? 어, 근데 대로 바뀌었는데 아직 등기부를 보니까 답이니까, 충청도 집원 100, 답 면적 500이면 네 가지 중에 뭐만? 일부가 불일치하지, 일부가. 내용이 현재 사실관계하고 등기부에 써있는 게 전부가 불일치해, 일부가 불일치해. 아, 일부가 불일치니까 일부 불일치한 건 뭐하는 거 이거? 고치는 거. 이 고치는 게 바로 뭐라고? 변경인데 처음부터 잘못 써서 고치는 건 경정이고, 어? 나중에 후발적으로 이렇게 집쳐서 고치는 건 뭐라고? 나중에 사유가 생긴 건 뭐예요? 변경이고. 그래서 이 경자가 고칠 경자니까 이 경자가 어디 있냐? 뒤에 있으면 후발적이고 경자가 앞에 있으면 뭐라고? 이건 경정이니까 뭐예요? 원시적이고 사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 저당권이야. 저당권. 그럼 을이 병한테 돈을 갚았어. 돈을 갚았으면 피담보 채권에 소멸해서 저당권 소멸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이제 계약관계가 없어졌어. 없어졌는데 두 사람이 누구하고 누구하고 을하고 병하고 계약관계가 없어졌는데 이제 돈 갚아 없어졌는데 아직 등기부에 남아있죠 저당권이? 그러니까 지금 사실관계고 등기부상이 불일치하잖아 지금. 이게 불일치한 게 일부가 불일치한 거예요? 전부가 다 불일치한 거 이제. 처음 돈 갚았는데 전부가 불일치니까 등기상에 전부를 뭐하는 거 이거? 전부를 소멸하는 게 무슨 등기라는 게니까 마술 등기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이해. 그러니까 이런 각종 보존 등기와 이전 등기와 설전 등기는 이건 기입 등기인데 이 기입 등기는 뭐예요? 부동산 전부가 등기 대상이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부동산 일부를 뭐 할 수 있다는 게 등기할 수 있는 게 용의 물건이고 여기서 말하는 고치는 것들은 뭐예요? 이 부동산이 아니라 등기부에 써 있는 것 중에 뭐라고 일부를 고치느냐 뭐라고 전부를 고치느냐 이제 그 얘기 지금. 어? 자, 하여튼 이 설명을 오늘부터는 설명을 듣고 어? 설명을 듣고 모르면 남아서 그걸 물어보라는 게 정확히 저한테. 왜냐? 나한테 물어보는 건 상관없어. 나한테 물어보는 건 내가 등기법을 제일 잘하니까 나한테 물어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어? 어. 다른 건 안 물어보는데 이건 물어보면 상관없어 지금. 그래 괜히 뭐해? 괜히 나중에 떨어져서 세종시를 떠날까 말까 그런 고민하지 말고 어? 괜히 떨어져서 동네방네 소문은 다 났어 지금 공부하러 다닌다고 다 났는데 괜히 뭐해 망신도 그런 망신이 그냥 망신이야 개망신 당하고 이제 떠나지 말고 그 하나하나씩 잘 물어보라는 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나한테 물어보는 건 전혀 창피한 게 아니야 나는 여기 이제 여기서 이제 뭐해 올해 만나면 다 이제 죽을 때까지 만나볼 일이 없어 어 동네 사람도 매일 볼 사람들이고 물어보라는 게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 일단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그 이해를 하라는 게. 그래서, 아하, 이 기입 등기는 뭐예요? 등기 목적이 뭐라고? 보존이나 뭐예요? 이전이나 무슨 등기에서 설정 등기를 해서 어디에다가 등기부에 뭐예요? 새로이 권리자로 명의가 올라가는 걸 우리가 기입 등기라 하고, 나머지 변경, 경정, 말소의 병은 뭐예요? 고치는 거 있죠? 고치는 거나 없애버리는 그런 얘기 지금. 그래서 일부가 뭐예요? 후발적이면 경자가 뒤에 있으니까 뭐예요? 일부 후발적이고, 경자가 앞에 있으니까 일부 원시적이고, 이 말소 등기는 뭐예요? 전부 없애는 거고, 어? 자, 회복 등기는 잘 안 나오는데, 여튼 뭐예요? 말소 등기가 잘못됐으니까 전부가 지워졌겠죠? 이 지워진 것을 회복하는 걸 뭐예요? 말소 회복 등기. 또 이제 전부사. 그 다음에 변경 등기가 잘못됐으면 일부를 우리가, 자, 좀 이따 할 겁니다, 이거. 자, 이 멸실 등기는 뭐예요? 부동산 전부가 멸실된 것을 멸실 등기 한다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형식의 한 분류예요. 이건 이제 꼭 별표 두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자, 형식의 한 분류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종 권리 등기를 할 때, 이게 뭐예요? 이게 객체를 보고, 단독이냐 공동이냐 보고, 이게 주등기 부기는 이게죠, 이거? 이거 보자는 게, 이게 중요하다. 이걸 외우자는 게, 이거. 그래서 여러분, 거기 몇 페이지에, 그 65페이지 맨 아래 3번, 형식의 한 분류 꼭 별표 두시고, 계속 시험이 잘 나온다는 거예요. 자, 작년에도 나오고 재작년에도 나오고 잘 나오니까 이거 잘 보자는 거예요, 이거. 자, 그래서 언제나 뭐로 하는 거? 언제나 주등기로 하는 게 있고 언제나 뭐로 하는 게 있고 언제나 부기등기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자 경우에 따라서는 주등기 할 수도 있고 또 뭐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부기등기 하는데 자 종전의 시험 문제는 이렇게도 나왔어요. 다음 중 뭐예요?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 하는 거 이렇게도 나왔는데 그건 한 두 번 정도 나왔고 요즘 뭐가 나오냐면 다음 중 뭐예요? 부기등기가 아닌 거 있죠? 자 다음 중 뭐예요? 자 부기등기로 전부 부기등기 하는 것은 뭐예요? 전부 골라라 이렇게 나오니까 자 이제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는 이 주등기 또는 뭐예요? 또는 부기등기는 자 부기등기는 뭐예요? 주등기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시키고 뭘 하는 거 부기등기 하는 건 뭐 여기에 포함시켜서 이제 적어야 되니까 일단은 외우기 편하게 분리해놓고 외우자죠. 그러면 이제 언제나 뭘 하는 거 언제나 주등기라는 거 시험 문제 자 물론 재작년에도 답으로 등장했지만 이 표제부는 부기등기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 무슨 등기 부동산 표시 이 변경 등기는 뭐예요? 뭐가 없다는 게요. 부기등기라고 하는 게 없어요. 항상 주등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웠지만 어디에다가 답에다가 뭐예요? 답에다가 집을 줘서 자, 이 표제부에 1번에서 여기다가 이 답에다가 뭘 줬다는 게 집을 줬죠? 그래서 이 답을 뭐로 바꾼다는 게 이거 대로 바꾸죠? 나머지 소재하고 집원하고 면적 500 소재 집원 면적 500은 갖고 이건 갖고 뭐만 일부만 뭐예요? 후발적으로 논에다 집어서 대로 바꿨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번호가 몇 번이라는 게 2번. 자, 언제나 뭐예요? 독립된 주등기를 한다니까요. 부동산 표시 변제부. 이 표제부라고 하는 건 뭐가 없다? 부기등기 자체가 없다. 그 다음에 갑구에 을구에, 자, 예컨대 이렇게, 자, 소유권자가, 갑이라는 소유권자가 을하고 뭐예요? 매매라는 법률행위에서 소유권이 넘어갔죠? 근데 이 두 사람의 뭐예요? 이 매매라는 원인행위가 무효와 취소와 해제가 있어서 말소 등기를 한다 하니까. 그럼 이 등기 아래에 뭐라고 이렇게 3번, 2번 이전 등기를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말소시키죠? 자, 말소시켜갖고 이게 다 지우는 거죠? 일부 지우는 건 뭐예요? 변경이지만 전부 다 지우는 건 무슨 등기라고, 이거? 말소 등기다. 언제나 주등기를 한다. 무슨 권리를 말소하든 간에, 뭐가 나오면 말소 등기라는 단어가 나오면 언제나 뭘 한다는 게 이거? 언제나 주등기로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부기등기가 있는데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서울에 살다가 세종시에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라고? 등기 명인의 뭐예요? 등기 명인의 표시 무슨 등기예요? 표시 변경 등기다.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은 언제나 부기등기예요. 자 이름을 개명한다든가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자 부모님이 옛날에 뭐예요? 옛날에 잘못 쪄져갖고 딸만 열 낳고 난 지방 가니까 뭐예요? 12, 10이 남매 나이가 이제 62세뿐이 안 됐는데 자기가 그 12 남매 중에 제일 막내라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그런 사람도 아직도 많아. 자네는 오빠하고 자네뿐이 없어? 두 명이야? 동생? 딱 두 사람? 그치? 그래 요즘 이렇게 다 저기 하는데 어우 그 조그만 전세대도 막 그렇게 12 남매 막 그런 거서 저기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만약에 아들 하나 놀라고 그 열 번째 딸한테는 뭐예요? 끝남이 막 이렇게 져갖고 이름을 개명하는 게 어디지? 그 이름을 개명하는. 그래서 이름을 개명한다든가 어디 살다가 서울 살다가 뭐예요? 자 이렇게 행정도시 어디로? 자 세종시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백번지 살다가 세종시로 이사 오죠? 그 세종시 이사 오면 이 소유권자 있죠? 이 소유권자의 뭐예요? 이 소유권자의 내용과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등기를 하지 않아요. 뭐라고 2-1번 이렇게 부기등기를 하지. 그러면 2번 을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2번 이 등기 명인의 무슨 등기야 이거? 이 표시 3개 중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표시 사이 중에서 이 표시를 뭐 하는 거 이거? 고치는 거야 변경 등기 원인을 정고를 해서. 그래서 여기는 자 이 세종시는 충청남도라고 붙이죠? 충청남도 세종시라고 하죠? 그냥 세종시라고 해? 세종 자치시니까 세종시 아름동 여기 뒤에 보니까 동이 하나 써있던데 무슨 뭐 음악 뭐 하면서 어진동도 있고 아름동도 있고 저 봤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가 종촌동이고 바로 옆에가 뭐예요? 아름동이고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합니다. 아 종촌은 아름답구나 그렇게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뭘 딱 하나 보면 뭐 하기 위해서 내 걸로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말을 붙여갖고 좀 해야 돼 이렇게. 자 세종시 뭐라고 아름동 111기 이사 왔다는 얘기야. 그럼 당연히 이사였으니까 일부 지워야 되겠죠? 이게 바로 뭐라고? 이게 바로 변경등기예요. 언제나 무슨 등기? 등기명인의 표시변경은 언제나 부기등기예요. 그 다음에 권리질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권리질권. 자, 이 권리질권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이 있으면 이 부동산을 을한테 담보로 제공하고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돈을 빌립니다. 자, 만일 갑이라는 사람이 금반지가 있으면, 금반지 있죠? 전당포에, 자, 전당포에 맡기고, 그게 바로 질권이에요. 어? 전당포에 맡기는 거. 그래서 요즘 뭐 경기가 안 좋다니까, 뭐, 저, 이민 가는 사람도 많고, 그래갖고 뭐 또 시중에 있는 금이란 금은 그 골든바 있죠? 골든바. 어? 자네는 골든바가 뭔지 알아? 그 바가, 그 스크루바가 하드 막대기 있잖아. 그런 식으로 금을 이렇게 만든 거야. 이게 시중에 다 사갖고 가서 하나도 없대, 저, 이 명동이라 이런 금방에. 또 다 긁어서 다 사갖고. 나는 그거 하나도 없어갖고 뉴스 나올 때 한번 만져보기를 하려고 그래. 화면을 터치했어, 내가. 얼마나 돈이 많으면 그거, 그 골든바가 더 없어진다. 그 금반지 맡기는 게 뭐라고? 이게 실권이. 그러면, 갑이란 사람이 뭐예요? 발명 특허권이 생겼어요. 그래서 발명했는데 특허권이 생겼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뭐예요? 부동산도 아니고, 동산도 아니니까 빌릴 수가 없죠? 그래서 민법이 뭐예요? 민법이 길을 열어준 거야. 네 발명 특허권이라는 그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뭐하라고 이거 돈을 빌리라 안 되죠. 그럼 여러분 시중에서 많이 보는 게 뭐냐 하게 되면 자 어떤 사람이 이 갑이라는 사람이 몇 년 만기로 자 5년 만기로 있죠? 이렇게 5년 만기로 자 이 5년 만기로 1억짜리 뭐예요? 적금을 들었습니다. 지금 매년 4년 뭐예요? 4년 자 6개월을 지금 벗어요. 자 6개월 보는데 돈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할 건가 생각했는데 적금 깨면 돼야 안 돼. 아 깨면 손해지. 그러면 만약에 적금을 다 벗을 때 뭘 가져와서 통장하고 이 도장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은행에 가서 직원한테 뭐예요 통장과 도장을 놓고 얘기합니다. 적금을 다 벗습니다. 적금을 뭐 해달라고 태워달라고 요구하죠. 그럼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은행 직원한테 적금을 태워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하나의 권리죠. 아, 요구하니까 걸리지. 그런 권리를 뭐라고 얘기해? 갑이 은행에 가서 적금 태워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를 무슨 권리라고 그래, 그걸? 난 여러분 생각하는 거 보면, 나 민법을 그렇게 열심히 하나? 그렇게 많이 배웠나? 생각할 정도로? 나는 그렇게 많이 안 배울 것 같은데, 아니, 물건 아니면 채권 둘 중에 하나만 배우겠지. 그러면 채권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머릿속에. 특정인 갑이, 특정인, 죽지 않는 사람, 법인, 죽지 않는 사람, 법인한테, 특정인이 특정인한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잖아. 특정한 행위를. 그게 뭐라고? 채권이라니까, 채권. 그러니까 뭐예요? 적금 깨지 말고, 내가 적금을 다 불면 뭐예요? 돈 태워달라고 요구하는 그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라는 얘기, 담보로. 그럼 은행 그 대출계 직원이, 자, 요만한 이 종이를, 이게 계약서에 쉽게 얘기하면 계약서에 그게 은행에서 주는 게 계약서야. 계약서인데 거기다가 아 시청각 교육을 위해서 거기 그 형광색 노란 걸 한번 적으세요. 노란 거 이거 형광색. 진짜 달라는 게 아니라 잠깐 들려.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가 이 종이에다가 뭐 이 계약서 종이에다가 이 형광색으로 이렇게 칠해줘. 이거 체크하라고. 아, 그런 경험이 없으면 좋겠는데 체크하면 사람들은 여기 타이틀을 안 봐. 왜? 이거 빨리 안 쓰면 돈 안 빌려줄까? 이거 쓰기 바쁘지? 타이틀 안 본다니까. 그래서 혹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자, 기회가 있으면 그 타이틀 제목을 한번 읽어보면 제목에 뭐가 써있냐면, 권리, 질권, 약정서라고 써있습니다. 뭐라 써있다고? 권리, 질권, 약정서다. 내가 나중에 뭐예요? 적금을 다 부면, 당신들한테 뭐예요? 돈을 태워달라고 요구하는 그 채권 있죠? 채권이라는 그 권리를, 권리를 뭐 하겠다는 게 이거 담보를 제공하겠다. 그게 권리질권 약정서야. 그러면 당연히 우리 등기법에 뭐예요? 하나 정해놓은 게 이거예요. 자 누가 지금 현재 소유권자가 만약에 뭐예요? 소유권자가 여기 있다. 이 소유권자가 갑이죠?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이 필요해서 1번에서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했다. 채권액이 얼마다? 7천만 원이다. 채무자가 누구다? 갑이다. 만약에 뭐예요? 변제기가 언제냐? 변제기가 2000 뭐예요? 2019년도 6월 11일이다. 아니죠. 그죠? 자, 권리자가 을이다. 아니죠. 이 을이란 사람은 6월 11일 변제기가 도래하고 있죠? 도래하고 있으니까 갑이란 사람한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한다. 그게 바로 뭐라고? 채권이다. 아니죠. 근데 을은 당연히 뭐예요? 물권자, 저당권자니까 물권자죠? 자, 이 저당권이라는 것은 채권과 분리해서 처분하지 못하지만 왜 이놈은 종놈이고 이게 주이니까. 근데 반대로 채권이라는 주인은 뭐예요? 종놈 띄워놓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상관이 없어. 다시
저당권은 종된 권리니까 주인과 분리해서 처분이 안 돼. 에? 어, 왜 종놈이니까 항상 얘 따라다녀야 돼. 근데 반대로 누구 채권이라는 주인은 누구 떼어놓고 종놈 떼어놓고 갈 수가 있어요. 떼어라고 떼어놓고. 그래서 채권은 저당권과 분리해서 병한테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는 저당권은 뭐하고 분리해서 채권과 분리해서 뭐요? 자, 뭐 이전하거나 뭐요? 다른 권리에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지만 반대로 무슨 권리는 주된 권리 채권은 뭐요? 저당권과 분리해서 병한테 담보로 제공한다는 게요. 그럼 이 병이 을한테 돈 빌려주기 위해서 이 아래 뭐요? 이 아래다가 여기다 1-1번 1번 저당권에 붙여져 있는 뭐예요? 자, 저당권에 붙여져 있는 질권이다. 이런 뭐예요? 저당권 부 질권 이게 가나다니죠. 그 이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 무슨 단어가 보이면 권리질권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무조건 무슨 등기한다? 부기등기한다. 그 다음에 자 뭐라고 환매특약 있죠? 일단 환매특약을 하게 되면 자 뭐부터 먼저 보고 특약이라는 단어를 먼저 보고 특약 약정 권리소멸의 약정 공임을 불분할 특약 환매특약 내 눈에 무슨 단어가 보이면 특약이나 약정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언제나 부기등기하고 부기등기하게 되면 대항력이 생긴다. 이제 그렇게 외웁니다. 뭐가 보이면 특약 약정이 보이면 무슨 등기하고 부기등기하고 부기등기하면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 생긴다. 이렇게 보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환매특약 등기는 자 누가 이렇게 뭐예요? 갑이라고 하는 뭐예요? 갑이라고 하는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어디에 자 친구한테 뭐예요? 집을 팔고 어 집을 팔고 자 집을 팔고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 내가 얘 데리고 미국 가는데 어 미국 가는데 자 나중에 뭐예요? 얘가 적응 못하면 다시 한국으로 와야 되니까 내가 5억에 팔 테니까 5억에 다시 뭐예요? 나중에 팔아달라라고 2-1번 뭐라고 환매특약 등기한다 이제 그런 얘기 지금 자 그래서 이 환매특약 등기는 특약이나 약정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항상 무슨 등기한다고 부기등기한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소유권이 아닌 예컨대 저당권이나, 자, 그 다음에 전세권이나, 자, 그 다음에 지상권이나, 이렇게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이전등기하죠? 자, 이거 언제나 부기등기. 그러면 우리가 등기 목적이 아까 여기 지금 지웠지만 등기 목적이 뭐가 있어요? 보존하고, 여섯 가지가 있죠? 보존하고, 이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설정등기. 이 세 가지가 있고. 이거는 명의가 올라가는 거고. 자, 밑에 세 가지는 뭐예요? 고치거나 제한하는 것이죠. 고친다는 게 뭐니까 일부 고치는 게 변경. 자 표제부는 멸실 등기하고 갖고 일부는 마수 등기하니까 소멸. 그 다음에 처분제한 등기 있죠. 처분제한 등기 압류가 가처분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전 등기가 목적이라면 우리 물건 다섯 개 소유권 자 그 다음에 지상권 자 지역권 뭐예요 전세권 저당권 이 물건이 아닌 임차권 그죠 환매권 그 권리 있죠 채권 있죠. 그러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이것만 주등기야. 지상권을 이전하든 지역권 이전 등기 안 되죠. 지상권 이전, 전세권 이전, 저당권 이전, 임차권 이전 뭐예요? 가등기 권리 이전 모든 소유권이 아닌 이전 등기는 다 뭐라고 이거? 다 부기등기. 어? 뭐만 주등기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만 주등기입니다. 그때 헷갈리지 말 것은 뭐냐면 이렇게 뭐예요? 뭐하고 뭐를 구별해 보자.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당연히 이게 뭐예요? 이것만 주등기라 그랬죠? 뭐 중에 이전 등기 중에. 근데 앞에 뭐라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무슨 등기 나오면, 이전 등기 나오면, 이거 갖고 되게 헷갈려요. 어? 이거는 뭐예요? 이게 주등기라 했잖아, 소유권만. 이거는 소유권이 아니라 뭐라고? 청구권 이전하는 거지. 바로 이전 등기 앞에 뭐예요, 이거? 청구권 이전하는 건 부기등기라니까. 뭐만 주등기고? 일곱 글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것만 주등기야, 요것만. 이거는 뭐예요? 소유권 저 앞에 있죠, 이거? 어? 이전 등기 앞에 뭐만 나오는 거? 소유권만 나오는데 청구권은 뭐예요? 이건 부기등기입니다. 어? 뭐만 주등기를 한다고? 소유권 이전 등기만 주등기고 나머지 다 모든 권리를 다 이전하는 건 다 뭐라고? 다 부기등기입니다. 부기등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기등기는 외우자는 게 뭐라고 외우자고? 자, 등표가 등표는 영표가 아니라 뭐예요? 등표가 이렇게 등표가 뭐예요? 뭐가 아파서 질환이 생겨서 어디로 저세상으로 뭐 했다고? 저세상으로 뭐예요? 자, 저세상으로 이 저세상으로 떠났다고 사람 죽으면 우리가 부고한다고 했죠? 부고한다고 어? 그러니까 등표가 질환이 생겨서 어디로 저세상으로 뭐예요? 떠났다고 뭐하라는 얘기니까 부고하라 부기등기 하라니까 그렇게 기억합니다. 누가 등표라는 사람이 뭐해서 질환이 생겨서 어디로 저세상으로 뭐예요? 저세상으로 갔다고 이전했다고 뭐하라고 이거
부귀하라, 부귀하라. 사람 죽으면 부고한다고 그러잖아요. 부고한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외웁니다. 그 외우고 나서 다시 얘기하지만 이제는 지금은 이제 6월 말이야. 지금까지 이해하려고 했는데 이해가 안 되면 이제 그다음부터 뭐 하는 거야? 이제 외워야지. 응? 그냥 외우는 거. 이거 안 써도 돼. 여기 다 있어. 거기 있어. 거기 다음 페이지. 어디에? 거기 66페이지 거기 등기 형식 나오죠? 형식 있고 그다음에 여기 암기 방법에 맨 뒤에 암기 방법 있죠? 암기 방법 몇 페이지에 거기 그 암기 방법 34페이지 있죠? 그 34페이지 3번에 해놨어요. 3번에 써 있으니까 그 여러분이 필기 안 하도록 다 뭐야 필기 안 하고도 할 수 있도록 다 마련해놨으니까 그거 보고 이제는 이제 집에 가다가 이거 들고 다니면서 외우세요. 남들이 뭐라고 안 그래. 어? 이제 나 저 사람이 열심히 사는구나 얘기하지. 남들이 창피한 거 언제 창피하냐면 떨어졌을 때가 동네에서 창피한 거지. 지금은 아직 창피하지 않으니까 아직 들고 다니면서 외우면 저 사람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외우자고. 뭐라 외우자고? 등표가 뭐가 생겨서 질환이 생겨서 어디로 저 세상으로 뭐 했다고 이전했다고 뭐해 부귀하라 이렇게 그런 식으로 외우자. 부귀하라. 응? 자, 요 주등기 부귀등기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응? 이거 끝났어.